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 연결되겠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우리 증시는 일단 급락세가 멈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S&P와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는 혼조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급락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 등이 유입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좀 시그널은 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좀 뭐 이슈 되는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연준의 좀 매파적인 어떤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는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높아진 것은 맞지만 지금 미국보다는 좀 외부 경제 충격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좀 인상할 필요가 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찰스 에반스 이제 시카고 총재 같은 경우는 긴축 속도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 조절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에 좀 의견을 지금 개진을 하면서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발언들을 좀 시장이 아무래도 좀 소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좀 인플레이션 우리가 매달 확인하는 뭐 소비자 물가라든가 PC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 물가들의 어떤 그 하락세 를 조금 더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 혹은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는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부 어제 뭐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좀 소비 심리가 좀 반등을 했고 또 이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 일부는 좀 하락세를 멈추고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경제 지표 호조가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는 기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면에는 좀 인플레이션 완화가 빠르지 않다라는 쪽을 좀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게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위험자산 어떤 선호 심리가 위축되는 국면이 좀 단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있을 주요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경제 지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월 이제 PC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아마 동일하게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뭐 전월에 이어서 하락하는 흐름이 예상되지만 하락폭 자체는 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변동성을 제외한 핵심 PC 물가는 전월 대비 오히려 좀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경직성이 높은 항목들의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재확인되면서 연준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것 같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환율 부분일 텐데 어제도 사실상 이제 달러화의 어떤 가치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발 어떤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이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억제하고자 하는 어떤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좀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조합이 좀 실패할 거다라는 좀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물론 뭐 저점에서 반등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레벨은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유로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탈리아의 어떤 그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유로화 역시 좀 어떤 금융 분절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물론 숨고르기 장세를 펼치겠습니다.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방향성, 확실하게 방향성이 전환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PC 물가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